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 합의에 의한 성관계.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강압성을 부인했다.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지 열흘 만에 사실상 검찰에 첫 소환된 안 전 지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주장을 이어갔다.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첫 폭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. 검은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. 사과드린다고 안 전 지사를 고소한 피해자 두 명인 김 씨와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직원 기혁 씨를 언급했다. 이어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고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다며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제 아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.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강력 부분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즉답을 피하고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.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로 이어 14일엔 기혁 씨에게 앞선 두 혐의에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해 고소당했다.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이어간다. 1차 조사 땐 첫 번째 피해자 김 씨를 조사하던 중에 안 전 지사가 갑작스럽게 출석을 통보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. 두 번째 피해자의 변호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틀 뒤 변호인을 통해 강압은 없었다. 애정관계였다고 밝힌 바 있는 안 전 지사는 이날 2차 조사에서도 합의한 관계였다는 본인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한편 두 번째 피해자인 기혁 씨는 16일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에도 10시간 조사를 받았다.